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이번에 제가 2022년이 되면서 30살이 되었어요. 물론 작년에 이제 20대가 다 가기 전에 다이어트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8월부터 러닝도 하고 이것저것 홈트도 하고 하면서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이제 30살이 30대가 되니까 뭔가 근육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새해가 딱 그런 운동 의지를 태우기가 아주 좋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딱 새해에 맞춰서 새롭게 의지를 좀 불태우면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홈트를 하면 좀 집에서도 쉽게 근육을 만들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마침 지금 또 겨울이고 굉장히 춥잖아요. 그리고 또든 생각이 뭔가 변화를 조금 확확 보면서 하면 더 재밌게 운동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한 그런 몇주 챌린지 이런 운동들을 해보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도 좀 보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도 해드리고 저도 근육을 좀 키우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2022년에는 요런 챌린지 영상들을 좀 꾸준히 찍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찍을 요첫 번째 챌린지 영상은 바로 플로이팅 복근 운동 챌린지입니다. 이거는 2주 동안 하는 챌린지고요. 제가 좀 영상을 찾아보니까 2019년 버전이 있고 새롭게 리뉴얼된 버전이 있는데 새롭게 리뉴얼된 버전은 너무너무 난이도가 높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하기 수월한 2019년 버전을 할 거고요. 사실 플로이팅 운동을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뭔가 운동 난이도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아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하면 조금 어려운, 난해한 그런 동작들도 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플로이팅 선생님 님을 따라서 다 하는 걸 목표로 하기보다는 그냥 그 동작들을 제가 할수 있는 페이스에 맞춰서 하는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검색을 해서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미 굉장히 유명한 그런 챌린지라서 잘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하지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와 보면 이게 2020년 버전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버전이 있는데 이건 진짜 너무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2019년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챌린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2019년 버전이고요. 루틴들을 조금 보면 이렇게 옵셔널이라고 뜬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 보면 쉬는 날도 있습니다. 총 이틀을 쉴수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 2개에서 3개, 4개까지 하루에 20분에서 많게는 한 45분 정도까지 하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2주 동안 요것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날짜를 보여드리면 지금 8시고 1월 9일이고 일요일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요 챌린지를 시작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몸무게 감량을 했지만 연말에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휴가를 또 다녀와서 굉장히 많이 먹었기 때문에 뱃살이 다시 조금 늘었고요. 그냥 눈바디 위주로 실제 복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보면서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몸무게는 따로 재지 않고 눈바디로만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것이 저의 비포 몸입니다. 지금 뱃살이랑 옆구리살이 다시 어느 정도 좀 복귀가 된 상태고요. 허벅지도 다시 좀 붙었어요. 여기가 떨어졌었는데 다시 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옆모습은 보면 이런 상태예요. 배를 힘을 주면 이렇게 들어가지만 힘을 풀으면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그래도 나름 유지가 된 편이라고 믿고 싶어요. 어쨌든 저는 정말로 배가 많이 나오는 그런 마른 비만형 몸이기 때문에 또좀 먹으니까 배가 나왔고요. 팔뚝살도 다시 좀찐것 같아요. 어쨌든 요 상태로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근이 과연 생길지. 화이팅! Hey everyone, today's ab workout is just 10 minutes, but it's gonna be intense.
오늘은 클로이팅 복근 운동 챌린지 1차입니다. 지금은 12시 23분이고요. 1월 11일입니다. 오늘 학교 끝나고 남자친구를 만나서 남자친구 집에 있다가 너무 늦게 집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비록 12시가 지나서 뭔가 하루가 더 지난 것처럼 돼버렸지만 아직 잠을 자지 않았으니까 이틀 차라는 거. 오늘 사실 술을 조금 마셨거든요. 근데 술을 마시고 운동을 하면 근손실이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취할 만큼 마시거나 한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자고 싶거든요. 하지만 이틀 차부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자도록 할 거고요. 오늘 먹은 것들을 조금 브리핑을 해보자면 아침에는 꼬박꼬박 미숫가루 맛을 먹었고 점심에는 그냥 연구실에 있는 현미밥이랑 뭐 비건 너비아니 구이 약간 이런 거랑 만두를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었고요. 그리고 저녁으로는 그 호프집에서 파는 후라이드 치킨이랑 500cc 두 잔을 마시고 남자친구 집에 가서 맥주 한 캔을 더 마셨습니다. 맥주는 저한테는 약간 음료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을 살펴보니까 어제랑 똑같은 거두 개를 다 하고 옵셔널이 한 개가 더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좀 많이 먹었으니까 옵셔널을 해보려고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만한 게 근육통이 아침엔 없었는데 밤이 되면서 생기고 있어요. 살짝 배랑 다리랑 팔도 좀 아픈 것 같고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운동을 하러 떠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클로이팅 복근 운동 3일차. 지금 시간은 12시 4분 1월 12일입니다. 오늘도 또 12시를 넘겨버렸고요. 일을 하느라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도 다행히 일을 다 마치긴 했고요. 어쨌든 오늘도 3일차 운동을 할 거고요. 사실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긴 한데 3일차에 작심 3일도 아니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운동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살펴보니까 4개나 해야 되더라고요. 40분이나 운동을 해야 돼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아마 중간중간 또 제가 너무 힘들어서 멈추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1시가 넘어야 운동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또 연구실 출근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오늘 엄청 추운데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집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에 위안을 삼으며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의 식단. 오늘은 아침 저녁으로는 그냥 꼬박꼬박을 먹었고요. 점심 때는 마찬가지로 현미밥이랑 이것저것 해서 그냥 일반식을 먹었어요. 어쨌든 그러면 오늘 운동도 파이팅!
4일차 지금 시간은 9시 39분입니다 이렇게 인증을 해보면 9시 40분에 1월 12일 오늘도 학교를 갔다 왔고 회사 일은 마무리를 빠르게 했고요 그래서 오늘도 간만에 12시를 넘기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식사는 점심때 갑자기 연구실 동기가 라면에 김밥을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분식집에 가서 아주 든든하고 맛있게 먹었고요 김밥을 제가 두 줄이나 시켜가지고 남은 김밥이 합쳐서 한 3분의 2줄 정도 됐어요 근데 저녁 때 배가 그렇게 크게 고프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먹었습니다 오늘 운동을 좀 보니까 팔 운동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체 운동은 진짜 좋아하는 편인데 상체 운동은 진짜 싫어한단 말이죠 특히 팔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어제 진짜 근육통이 좀 심한 편이었는데 오늘은 좀 괜찮더라고요 여전히 복근 쪽이 많이 아프긴 한데 팔 아팠던 것도 좀 사라지고 해가지고 엄청 힘들진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처음에 두 개 하는 게 두 번째 영상이 좀 아직도 너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전보다는 그래서 오늘 그 새로운 영상까지 하면 추가로 더 들어가는 아예 처음 해보는 영상은 이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부터는 영상을 조금 빠르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운동도 화이팅! 패드가 없어서 이렇게 컴퓨터 화면으로 인증을 해봅니다. 오늘은 목요일 9시 반이고요. 따란! 오늘은 무려 액티브 레스트 데이! 여러분 오늘은 보신 것처럼 액티브 레스트 데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운동을 안 해도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제가 내일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운동을 하고 내일 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 운동을 하고 연구실을 갔다가 약속을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뭔가 아침에 과연 제가 운동을 할까? 라는 생각에 오늘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일차를 좀 보니까 맨날 하는 거 두 개에다가 하체 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긴 해가지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문제가 한 게 또 있거든요. 제가 오늘 탭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뭔가 좀 운동을 영상을 보면서 하기가 힘들게 됐다.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지금 할지 말지 엄청나게 고민 중입니다. 오늘 식단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아침으로는 귤, 그리고 잠시만 육회 비빔밥, 그리고 완전 조그만한 그 미니 붕어빵 그거 먹고 저녁은 그냥 꼬박꼬박을 먹었어요. 연구실에만 있으면 보통 배가 그렇게 고프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매운 게 너무 먹고 싶고 자꾸 유튜브에 엽떡 먹방이 떠가지고 엽떡도 너무 먹고 싶어요. 그건 내일 꼭 먹어야겠어요. 어쨌든 고민 중인데 아마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일은 그러면 쉬는 날이 되니까 먹방 영상이라도 좀 클립을 넣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저는 고민을 하다가 운동을 하러 가보든지 하겠습니다. 빠이!
켜는 카메라입니다. 6일차 때는 5일차 대신에 액티브 레스트 데이를 가졌고요. 오늘도 결혼식이 있어서 뷔페에서 진짜 맛있는 걸 정말 많이 먹었고 저녁으로도 와인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포또도 먹고 피스타치오도 먹고 굉장히 많이 먹은 하루였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 16분입니다. 오늘의 운동을 뭘 해야 되는지 좀 볼까요? 사실 지금까지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일주일이 지난 지금 느끼기로는 운동 강도가 운동을 좀 해왔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든 건 확실한데 그렇게까지 운동 강도가 센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러닝이 강도가 더 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러닝은 유산소 운동이다 보니까 더 센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운동 강도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술도 열심히 먹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양심상으로 이제는 식단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일주일 동안은 좀 식단도 같이 병행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7일차거든요. 이렇게 4개의 운동을 해야 되는데 딴지가 다 가렸지만 운동을 해보려고 하고요. 운동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딴지는 맨날 이렇게 자는 척을 해요. 17일 밤 12시 7분입니다. 어제 제가 새벽에 운동을 하고 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12시쯤 기상을 했고요. 일어나자마자 일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외주 일을 조금 하고 일정이 조금 빠듯했기 때문에 밥은 생략을 하고 그냥 바로 일을 했고요. 저녁에 남자친구랑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서 피자를 먹고 영화를 한 편 보고 집에 돌아와서 외주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되었고요. 오늘도 역시나 12시가 넘어서 운동을 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이제 8일차고요. 어제 4개나 운동을 해서 조금 빡셌는데 오늘도 역시나 4개입니다. 오, 근데 오늘은 하나가 옵셔널이네요. 근데 요거는 지금까지 했던 게 아니라 새로운 거예요. 아리아나 그란데 앱스가 있네요. 근데 옵셔널을 새로운 거를 하고 싶진 않은데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맨날 하는 거 두 개에 이렇게 하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새로 들어온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또 무섭긴 한데 옵셔널은 옵셔널이니까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그리고 드디어 내일 액티브 레스트 데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 보면 마지막 것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오늘 운동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은 운동 일수가 5일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진짜 술도 좀 많이 먹었고 음식도 제 마음대로 먹었잖아요. 규칙적이지도 않게 먹기도 했고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샐러드나 요거트 이런 건강한 것들 그리고 일반식을 먹더라도 현미밥에다가 그렇게 먹는 걸로 먹어보고 보려고 마켓컬리에서 조금 주문을 미리 해놨고요. 다음 주는 좀 건강하게 먹는 것을 목표로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힘을 내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왜 운동 영상이 안 나오고 바로 이렇게 또 제가 등장을 했냐. 어제 인트로까지 찍어놓고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갑자기 너무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어차피 오늘이 레스트데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다음날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빠른 결정을 내리고 그냥 바로 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바로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영상에서 말한 거를 지킨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클린 식단을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꼬박꼬박 먹고 그다음에 그릭 요거트에 그래놀라 점심으로 먹고 원래는 이걸 이제 저녁에 먹고 점심 때 일반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실험 일정이 있어가지고 점심 때에는 그냥 간편하게 먹고 저녁 때 일반식을 먹었고요. 오늘 시간은 이렇게 9시 17분 날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연구실을 갔다 와서 지금 외주 작업하던 거 마무리를 다 했고요. 이제 할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물론 내일 또 일이 있지만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바로 해보면 됩니다. 아마 오늘부터는 식단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뒷부분은 좀 빠르게 운동하는 장면들 위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제가 좀 등장하지 않더라도 운동하는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후기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14일차의) 클로이팅 복근 운동이 끝나고 마지막 눈바디를 찍어봅니다. 중간중간에도 좀 눈바디를 찍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너무 막 먹어서 엄청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날에 한번 찍어보고요. 지금 좀 몸을 잡아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상태로만 봤을 때는 많이 배도 좀 줄어든 모습이고 팔도 조금 얇아진 것 같긴 해요. 정확히 비교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태고요. 허벅지는 여전히 조금 붙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개봉을 한번 해보았고요. 어떤가요? 그날 저녁에 찍기는 했는데 사실 그날도 크게 뭔가 먹은 건 없어서 아마 지금 공복인 이 상태로 찍는 거랑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요. 복근이 생기진 않았어요. 힘을 이렇게 주면 약간 뭔가 이렇게 복근인지 그림자인지 모르겠는 이런 게 생기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힘 안 주고 있을 때는 희미한 이런 상태이고요. 옆으로 봤을 때도 보면은 약간 아무래도 제가 마른 비만이었다 보니까 배가 이런 상태긴 해요. 식단을 좀 열심히 했으면 진짜 많이 빠졌을 것 같긴 한데 이 마지막 날 차까지도 좀 열심히 먹었기 때문에 배가 그렇게 막 많이 없어지거나 하진 않은 것 같고요. 힘을 주면 이렇게 힘을 진짜 지금 풀로 줬을 때 이 모습 약간 근데 이건 뭔가 복근이 아니라 그냥 이 들어가는 느낌인 그런 거 알죠? 팔뚝살은 좀 많이 빠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게 팔뚝 운동도 있다 보니까 좀 빠지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한껏 힘을 이렇게 주면 조금 뭔가가 생겨 보이긴 한다. 근데 식단을 진짜 안 했는데도 전반적으로 많이 라인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만족스럽고요. 허벅지도 조금 빠지긴 빠졌는데 아무래도 다리 운동이 엄청 많지는 않다 보니까 다리는 그냥 평범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저의 2주 복근 운동은 이러한 결과를 나왔습니다. 엄청 그 평소에 후기에서 보는 것처럼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힘들게 운동을 했는데 나름 애프터는 보이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좀 이렇게 허리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해서 그 부분은 좀 만족스럽긴 한데 아직도 이렇게 아래 살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괜히 한번 힘주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클로이팅 복근 운동 2주차 운동을 모두 마치고 후기 영상을 찍어보려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카메라 앞에 앉아봤는데요.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자막으로 다 달아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자막 속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미 좀 전에 비포 애프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영상 속에서 보여드린 식단을 좀 참고해보시면 아마 그 이유를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클로이팅 복근 운동을 하면서 비포 애프터가 뚜렷하게 나오려면 식단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저는 아무래도 그냥 클린하게 먹을 수 있을 때는 먹었지만 특별히 무조건 클린하게 식단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좀 식단들을 보면 굉장히 다채롭게 먹고 싶은 거를 잘 먹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비포 애프터가 뚜렷하진 않았는데 확실히 조금 배 라인들이 정리가 된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비포 영상을 제가 저녁에만 찍어놔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원래 저녁에 찍어도 배 이제 선 같은 것들은 보이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러닝도 조금 쉬고 연말을 맞이해서 좀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그런 라인들도 없이 굉장히 좀 퉁퉁하게 배가 된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잘 먹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배 라인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그 부분은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진짜 운동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운동을 힘들게 할 거 그냥 식단을 조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운동 자체에 대한 리뷰도 조금 해보면 메인으로 가져가는 영상이 한 4개 정도 있고요. 부가적으로 가져간 영상이 뭐 한두 개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운동 영상 수는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은데 이제 매일매일 그 영상의 조합이 좀 달라지는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복근 운동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웜업을 해서 태우는 운동을 하고 복근 운동까지 하는 이 기본 운동 두 세트가 있고 거기에 코어랑 팔 운동이 합쳐진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하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하거나 거기에 11자 복근 운동 끼거나 하는 식으로 좀 다채롭게 조합이 되어 있는데 운동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클로이팅 복근 운동이 지금 꽤 많은 버전이 나와 있는데 저는 2019년 버전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도 나름 쉬운 버전이라고 하긴 했는데 진짜 그 두 번째 복근 운동 영상이 끝날 때까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간에는 그냥 쉬지 않고 계속 할 때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도 멈추고 한 10초 정도 쉬거나 하는 시간들은 좀 가졌던 것 같고요. 그거 말고 하체 운동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좀 하체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었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느낌은 아니었고 팔 운동도 팔 운동을 전혀 못하는 제가 하기에 그렇게 힘든 운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팔굽혀펴기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운동은 조금 쉬운 운동으로 대체를 했다는 점. 그런 힘든 부분들 빼고도 좀 말씀드리면 좋을 만한 부분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동작들이 많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동작이 저는 이전에 필라테스도 하고 홈트 운동들도 좀 많이 따라 해봤었기 때문에 정말 특이한 형태의 운동 빼고는 자세를 잡는 게 어렵다고는 하진 않았는데 그것도 이제 완전 운동 초보이신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운동 자세를 좀 먼저 익힌 다음에 좀 맞춰서 운동을 따라해 가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운동 속도도 거의 그 클로이팅님이 하시는 운동 속도에 맞춰서 거의 다 따라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운동 속도가 조금 빠르다 보니까 자세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이제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게 2022년 첫 챌린지고 뭔가 막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거니까 더 열의에 불타면서 했는데 그거 치고는 결과가 완벽하게 만족스럽진 않아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마친 제 자신에게 박수를 정말 쳐주고 싶고요. 이렇게 2주 챌린지 운동을 좀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챌린지 운동들을 조금 해보려고 해서 혹시 제가 좀 먼저 해보고 후기를 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운동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